네, 그러면 이 디스크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뭔가 수술을 하게 된다면 혹시 수술 부작용 같은 게또 있나 싶어서. 네네. 치료 과정이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기는 한데요. 그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은 자세한 신체 검사와 신경계 검사를 통해서 이제 신경 반응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밀하게 평가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평가 정도에 따라서 이제 MRI 검사라고 하죠. MRI 검사를 할지 말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디스크 초기에는 이제 MRI 검사까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MRI 검사를 하지 않고 우선 뭐 약물 치료나 재활 치료 등을 해서 이제 경과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신경 평가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빨리 MRI 검사를 해서 디스크가 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좀뭐 파열이나 이런 정도가 어떤지 빨리 평가를 해서 수술적 치료가 바로 진행이 되기도 해요. 이런 디스크 같이 이제 중요한 거는 디스크 같이 이런 신경계 손상과 관련된 질환들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그렇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 신경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72시간, 이제 3일이죠. 3일이죠. 72시간 이내에 이제 정확한 진단과 뭐 처치, 이제 수술적 처치도 포함이 될 거고요. 이런 처치가 이루어져야지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기도 해요. 어머, 저 진짜 몰랐어요. 저는 방금 그 말씀 들었을 때 한 일주일? 한달 정도 말씀하시려나 했는데 72시간이라니. 네네. 그럼. 신경 손상들은 진짜 골든타임이라고 표현을 그쵸, 하긴 하는데, 그쵸. 보통 72시간 정도가 되고, 이런 수술적 처치까지 들어갈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이 네네네. 수술을 할때 하다 보면은 이제 주변에 신경들이 손상이 된다던가, 그리고 척수나 이런 주변에 있는 혈관들이 손상이 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물론 뭐 정밀하고 아주 안전하게 수술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사람도 그렇지만 디스크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치료하고 나서 재활이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강아지들의 재활은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디스크 수술까지 진행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수술 후에 이제 병원에서는 뭐 재활치료로 이제 일반적으로 레이저 치료, 그리고 한방치료, 뭐 침이나 뜸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운동 재활치료라고 해서 이제 짐볼 같은 걸 이용해서 뭐 이렇게 다리에 힘을 길러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고요. 퇴원을 하고 나서 보호자분들이 집에서 이제 해주실 수 있는 부분들은 냉온 찜질,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불편한 다리 부분에 있어서 수동적으로 이렇게 다리를 폈다 구부렸다 이런 운동도 있을 거고요. 조금 이제 걷기 힘들 정도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이제 슬링이라고 하죠. 이제 허리를 받쳐주는 그런 슬링이나 혹은 수건, 타월을 이용해서 뒷다리 부분을 이렇게 들어서 이제 걷는 형식으로 해서 발끝에 자극을 줄수 있도록 그렇게 재활치료를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꼭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도 재활을 치료를 할 수는 있다 그런 네네, 그럼 거죠? 되게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러면은 그렇게라도 해주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러면 모든 질환이 다 그렇지만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만약에 우리 강아지들이 디스크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첫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적정 체중 관리. 저도 잘 못하고 있는데요. 노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쓰레기굴 탈구 예방법과 비슷한데요. 바닥이 미끄럽지 않게 매트를 깔아줘서 미끌리는 환경을 좀 피해주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행동 조절이긴 한데요. 이게 쉽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과격하게 팍팍 튀는 행동, 이런 걸좀 제어를 해주시면 가장 좋기는 하고요. 그리고 귀엽다고 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애들이 귀엽다고 해서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두 발로 서는 행동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막 이렇게 콩콩콩 하는 네네네. 두 거. 발로 서서 이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서 있는 형태로 일부러 시키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굉장히 디스크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좀 삼가해 주시면 좋을 것 그러면 이렇게 막공휙 던져서 애가 파다닥 물어오고 이런 것도 좀 미끌릴 수 있으니까 위험할까요? 예, 그런 건 바닥이 괜찮으려나? 미끄럽지 않다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목과 허리에 통증을 겪어봤을 텐데요. 그 통증이 아프고 신경 쓰이고 엄청 예민해지잖아요. 우리 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강아지들은 더 얼마나 힘들까요? 네 발로 걷는데. 우리 강아지들이 디스크 없이 건강하게 함께하기 위해서라도 저희 반전남 영상 꼭 보시고 디스크 예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미리미리 좆대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영남일보 세영.
알파동물 메디컬 센터 원장 석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